매년 진도 5 약 이상의 지진이 10번 정도 발생하는 일본. 지금 일본에서 지진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 측량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무라이 슌지 도쿄대 명예교수가 대지진 발생의 리스크를 예측합니다. 무라이는 일본 국토지리원이 전국 1300곳에 배치한 전자기준점의 GPS 데이터를 기초로 대지진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왔습니다. 이것을 메가지진 예측이라고 합니다. 무라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서 진도 5 이상의 대지진의 전조를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해왔습니다. 그런 무라이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지진 예측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일본의 1300개의 전자기준점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표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전국 14개 지역의 위험도를 5단계로 판정합니다. 우선 위험도 5위입니다. 위험도 5위는 큐슈 남부 지역입니다. 사쿠라지마를 비롯해 화산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2016년 4월 16일 최대 진도 7의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진도 계급은 7이 최고입니다. 진도 7은 완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진도 7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큐슈 남부의 섬들이 수평 변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도 4위입니다. 4위는 도호쿠 지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때도 역시 최대 진도는 7이었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남부, 이바라키현 북부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위험도 3위입니다. 호쿠리쿠 지역입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가노현은 군발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높이 3000m급의 산들이 많지만 겨울에는 빈번한 지진으로 눈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8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 지표가 융기했다가 침강했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지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도 2위입니다. 홋카이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에서 최대 규모 9.3, 진도는 7,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30m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11월 중순에 높이 4cm 이상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다수 관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 1위 지역입니다. 홋카이도 남서부와 아오모리현의 경계 지역입니다. 2018년 9월 6일 이곳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12월 21일에 아오모리현 동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5 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주변 해역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도 이번 예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도권 직하 지진이 늘 염려가 되는 곳이죠. AI가 예측하는 위험도는 상위가 아니지만 작년 12월 18일에 도쿄 남쪽 이즈 제도에서 진도 5약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즈 제도나 보소 반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작년 2020년에 치바나 카나가와 시즈오카에서 이상 변동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수도권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도심의 피해가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측에서 난카이 트라프도 제외되었습니다. 단기 예측에서 이번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되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진 대국 일본, 다가오는 지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경감할 수밖에,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진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